자, 이렇게 탄탄하게 우리나라 개그의 중심을 지켜주고 계시는 졸탄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공연의 바나다의 아주 중요한 순서잖아요. 그렇죠? 키워드로 알아보는 공연. 저게 뭐야? 맞아, 1위. 졸탄극장에서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무려 대학로 코미디 공연의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부동의 1위. 네, 저희가 이제 남들이 갖지 못하는 티키타카가 있어요. 네. 호흡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남들이 어떻게 저렇게 호흡이 잘 맞아? 이런 부분이 이제 개그맨들끼리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20년 되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못생긴 걸 또 알고 뭐 다 아니까 그 티키타카 잘 맞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갖고 관객들도 그거 즐거움을 보시는 게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이 또 잘 되지 않나. 그래서 네. 보통 이제 공연에는 회전문 관객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한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맞아요. 이제 N차 관람이라고도 하는데 네. 제가 아는 뮤지컬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트리플 캐스팅, 뭐 오. 더블 캐스팅이 있으니까 그 캐스팅별로 이제 페어를 맞춰서 보면은 여러 번 보는 게 이해가 가긴 해요. 근데 개그라는 거는 또 소재가 있고 주제가 있고 어떤 하나의 합이 있는데 네. 그걸 계속 보면은 재미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아직 못 보신 분들 중에는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졸탄을 계속해서 보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또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 그건 뭐냐면 이제 관객분들 오고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어떤 아이들이 얘기해도 저희가 그걸 받아치고 그러니까 N차로 오신 분도 내용이 다른 거예요. 조금씩. 그렇죠, 그렇죠. 아~ 기본 줄기 뼈대는 같대. 대사가 조금씩 달라요. 그날그날 기분이 그날, 다르고. 그날. 네. 그날그날 그날 무대에 올라오시는 관객분에 따라서 저희의 대응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걸 좀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계속 N차를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오히려 그럴 수 있죠. 그분은 아 오늘은 도대체 어떤 드립이 나올까? 네. 아~ 그런 맞아요. 재미도 또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N차 보신 분들한테는 또 저희가 서비스로 네. 전에 그 전에 보셨을 때 어떤 그 약속된 대사를 안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더가 당황을 해. 그럼 N차 관객은 또 그거는 본인만 아는 거잖아. 아~ 그렇죠. 좋아해. 어쩔 때는 한 혼자 20번 이상 오신 분이 있어요. 오 맞아. 그래서 그분이 제 앞에 있으면 좀 안 봐요. 맞아. 너무 많이 민망한 거 있잖아요. 다음 대사도 알 테니까 그래도 시선을 위에 피합니다. 그냥. 서로 눈을 피하는 거예요. 네. 그분도 피해줘요, 사실. 너무 많이 왔으니까. 또 혼자 오시니까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몇 분 있어요.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졸탄 전용 극장을 만들어서 네. 졸탄 쇼를 만든 게 작년 4월 달이었다고 해요. 한창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시기잖아요. 대단하시다. 네. 예, 저희는 좋아질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같이 시작을 해서 같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저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신력이 좋아졌어요. 예. 저희는 딱 그때 그랬죠. 딱 코로나 얘기 나오자마자 그냥 예전에 신종플루 정도로 한 두 달 있다가 끝날 맞아, 거야. 맞아, 맞아. 빨리 잡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병을 이겨낼 거야. 아, 4월에 들어가. 그렇죠. 혹시 그 궁금한데 그 결정도 리더분께서 혹시 하신 건가요? 아니 그거는 저희 둘이 해가지고 리더를 설득했습니다. 리더를 설득했어요. 예. 네. 여러분들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예. 리더 잘 따라주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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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그렇죠. 예. 당했다 생각했죠. 예.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꿋꿋이 이겨내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 결과, 진짜 꿋꿋이 이겨낸 결과 지금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네, 네 진짜 그 뭐든지 부지런히 하면 되나 봐요. 네. 네. 자, 이렇게 졸탄쇼의 졸탄분들이 얘기하는 부동의 1위라는 게 괜히 만들어진 결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강력한 정신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관객 참여입니다. 아. 관객이 네. 직접 한 명의 출연자가 되어서 그렇죠. 무대에서 함께 공연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뭐 역시나 리더가 준비가 네. 된 것 같아요. 오 그렇죠. 이게 그 관객 참여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공연이라는 게 관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구매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웃길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관객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행복하게 돌아가실까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서 관객 참여를 했을 때 네. 선물을 좀 많이 드리고 싶어서 예 그리고 이분들이 또 자기 이제 같이 왔던 지인들 그분들에게 영상도 남길 수 있게 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관객 참여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너무 관객의 입장에서도 예. 두근거릴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뭔가 한 명씩 막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고 내려오셔서 네. 얘기 걸고 막 나한테도 말 거는 거 아니야? 나 올라오라 그러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렇죠. 은근히 기대하게 되면서 네. 또 다음 회차에 또 가서 또 내가 기대하고. 한번 기대하고 막 이런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올라오신 분들 중에는 분명히 또 오세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저마다 한 분씩 다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되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 그렇죠.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 그렇죠. 되게... 그런 것들을 단연간의 노하우로 네. 미리 오프닝부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아 저분은 약간 좀 그 관객 참여했을 때 좀 괜찮게 하시겠다. 쑥스러워하지 않겠다. 아~ 뭐 진짜 싫어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저희가 미리 좀 파악을 해요. 아~ 그래서 오프닝에 쫙 얘기하면서 보고 그러면서 이제 한 분씩 부르게 해서 선물로 또 보답을 하고 합니다. 역시 베테랑이시니까 노하우가 있었어요. 저는 수줍은 분들도 분명 계실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저걸 다 즉흥적으로 끌어내실까 했는데 스캔을 딱 해서 맞아요. 근데 스캔... 가끔씩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니 그러면 열에 두 번 정도. 정말 많은 관객분들과 네. 함께 공연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인상 깊은 관객과의 에피소드가 맞아. 있으실 거예요. 기억나는 것 관객분. 더 놀라셨다. 관객이. 그때 그거 마이크 그 사건. 마이크 사건 한 명 있었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예. 이제 제가 이제 공연장에서 개인기를 가르쳐 주는. 코너가 하나 있어요. 이제 관객분들한테 개인기를 가르쳐 주는데 이게 이제 제가 거기서 얘기를 해요. 이 개인기가 술을 드시고 하시면 이 앞니가 깨질 수가 있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똘똘하고 맨정신일 때 이걸 하셔야 된다. 했는데 그러고 지나갔는데 이제 리더가 어떤 거 이제 다음 코너를 준비할 때 관객을 하나 모셔야 돼요. 네. 그분이 나오셨는데 네. 등산을 갔다 오신 관객분이신 거예요. 예. 아저씨인데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미 살짝 약주를 하신 이미. 거야. 아 등산을 향수가 삐스르더라고요. 네. 약간 알코올 향이 가득해요. 너무 가득했죠. 근데 그분한테 네. 개인기 있냐라고 이제 애드립으로 물어봤는데 예, 예. 아까 배운 개인기가 있다. 있다고 예. 하고 제가 가르쳐준 개인기를 하다가 앞니를 때린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한 대로 술 드시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 드신 분이 와갖고 진짜로 앞니를 때렸잖아요. 네. 관객분들도 그렇죠. 자꾸 그 웃음이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되는데 계속 웃음이 터지는 거야. 그게 웃겨. 네. 근데 아픈 표현을 10초 동안 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웃긴 거야. 아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저희가 공연이 한 10분간 안 될 정도로 웃었어요. 약간 술 드셔서 심형래 선배 있잖아요. 그래도 많이 다치시진 않은데. 저희 진짜로 배꼽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아파 보이시긴 하지만 다행히 피가 안 나셔서. 정말 맛이 짠 것처럼. 이가 튼튼하신 분이었더라고요. 개그맨보다 더 개그맨 같은 관객분이 계셨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작년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공연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정전이 됐습니다. 공연장 전체 에어컨이 꺼지고 불이 꺼지고 다 깜깜해졌어요. 마이크도 안 나오고 여름에 그래서 툭탁툭탁 깨면 돼. 여러분 자 놀라지 마세요. 자 우리 하나씩 해결해 나갑시다. 그랬더니 막 에어컨 불도 꺼보고 해봤더니 그 관객 중에 한 분이 네. 전기 기승자였어요. 메인 전원을 올려보시죠. 알겠습니다. 메인 전원을 껐다 켰더니 된다! 관객들이 다 일제히 막 그분한테 박수를 쳐주고 박수, 노래와 같은 박수 함성 나오고 되게 뿌듯해 하셨다고 네. 전기 공학을 공부하신 것이 네. 그렇게 관객이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네. 아무래도 뭐 어떤 요새 뭐 콘서트도 있고 연극도 있고 뮤지컬도 있지만 특히 이런 개그 어떤 퍼포먼스처럼 관객의 호응에 따라서 분위기가 좌우되는 것도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코로나여서 다들 마스크도 쓰고 계시고 네. 뭐 이렇게 막 환호성도 못 지르고 좀 마음도 좀 닫혀 있고 그래서 어려움 같은 건 없었어요. 아니요 반대로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마음이 닫혀 계실 줄 알았는데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슬슬 풀리면서 관객분들이 이제 와주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네. 고프셨나 봐. 그렇죠. 직관의 어떤 이거에 좀 고파 계세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작년하고 같은 크기의 웃음을 드린 것 같은데 반응은 두세 배 세요. 요즘. 네. 그런 건가 보다. 그 왜 보복
소비라고. 돈 못 써가지고 쇼핑 막 한다고 맞아, 하잖아요. 맞아. 그런 것처럼 못 웃으니까 네. 더 웃긴 거야. 그렇죠. 네. 웃음의 보복 소비라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일상이었는데 맞아. 이게 지금 소중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웃음을 드려도 예전에 2002 월드컵 때 느낌처럼 빵!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 대한민국 문화계가 한번 빅뱅을 터뜨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요즘 책 읽네, 빅뱅. 네, 맞아요. 네. 빅뱅 스타일. 네. 터뜨리다. 비트도 아트도 뱅뱅. 비트도 아트도 뱅뱅. 야, 청바지.